네, 여기가 우선 가게 입구가 되겠고요. 들어오면은 두 군데, 일면, 이면에 실제보다는 굉장히 좀 작은 면적의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에 연습 중이고, 여기는 작은 로비가 되겠고요. 여기 짐을 간단하게 놔두고 나서 들어가서 아까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원하는 모드에서 칠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라켓을 간단하게 팔고 있고요. 다음에 이쪽 가면 또 새로운 공간에 로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족 단위나 또 테니스 같은 게 어린아이들 위주로 요즘에 또 유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로 플레이, 라운드 게임, 아케이드 이렇게 다섯 종류 테니스 연습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포핸드, 백핸드, 포백, 그다음에 발리도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포백 발리. 발리에도 미들 발리, 하이 발리, 로우 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든지 일반 발사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나오는 거고요. 랜덤은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이게 실전에 도움 되겠네.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기 있는 이제 AI 수업하고 랠리도 가능하고요. 솔로 플레이는 이제 드릴 패턴 연습이에요. 패턴. 코에도 집중 훈련, 그다음에 스트로크 치고 들어가서 발리, 이런 게 이제 패턴화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페드로 볼도 나오고 나달 볼도 그 정도의 스피드가 나와요. 상급자용. 근데 이제 바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놀이 같은 건데, 이건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세번 쳐서 점수, 상대방 코트 어디 100점, 여기 점수가 제일 높고.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도 게임 형식이긴 한데, 근데 연습이 많이 돼요. 방향성이라든지 자기가 어디로 쳐야 되겠다는 집중하는 것도 되고,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아,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예. 연습에 들어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설정이. 연습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 스트로크, 포인트로 포핸드. 네. 근데 여기에다 발사 간격이 있어요. 아, 요걸 조정하면 되겠네. 6초 간격으로 나오는 게 있고, 1초도 돼요. 1초. 아. 1초는 뭐 굉장히 빠르죠. 치고 치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레벨이 있어요. 예. 1단계는 이제 짧게 네. 천천히 나오는 거고,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5단계, 6단계까지 있거든요. 와. 정도로 하다 보면 와. 한 2분만 해도 뭐 굉장히 뭐 거의 이게 진짜 힘들겠네요. 네.